왓쏟 여러분, 시옷 쏘십니다. 뭐 할 거게요? 기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죠? 맑지가 않아. 근데 이 기름이 제 기준에 많이 사용하지 않았거든요? 지난번에 등뼈 튀겨 먹을 때 치킨 튀김가루 이거 사용해가지고 탁해졌습니다. 항상 촬영하기 전에 다 채로 거르고 하는데 요거는 걸러도 안 걸러져요. 튀김가루 입자가 너무 곱고 두부털도 있네요. 뭐 언제 들어왔어? 어쨌든 간에 미세한 튀김가루가 기름에 섞여 있어서 이렇게 오염된 것 같아요.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기름 갈 때 된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탁해 보이지만 좀 더 써도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커피 필터인데요, 여기다가 기름을 뚝 깨끗하게. 그렇잖아요 여러분들, 요 기름이 10리터가 넘는데 이게 또 갈기가 아까워.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필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깨끗해질까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. 페트병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고, 떨어지면 안 되는데 기름을 떠서 부어줍니다. 와, 깨끗해 보여요. 여러분, 일단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. 저는 집안일 좀 하겠습니다. 설거지, 청소, 빨래. 예, 그거 하고 올게요. 여기 있으세요. 아, 여러분들 6시 2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분이 지났거든요. 제가 시간을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. 야, 언제 하냐? 큰일 났어요. 이제 반 정도 했습니다. 왜 그랬죠? 왜 하나밖에 안 샀죠? 이렇게 하면은 오늘 내로 안 끝납니다. 짠! 사실 이렇게 종이컵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페트병에도 기름을 거르고 있었습니다. 와, 여러분들 거의 뭐 쇠 기름이 됐습니다. 여러분, 12시간 만에 드디어 기름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. 와, 이게 무슨 고생일까요? 정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. 드디어 마지막 남은 기름입니다. 마지막! 오, 딱 맞아.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끝나요. 힘들어. 촬영을 시작한 지 18시간이 지났는데요. 안 해. 진짜 조금씩밖에 안 남았는데요.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, 여러분들. 희망고문이야, 희망고문.
와, 깨끗해졌다. 힐링이 되셨나요? 오늘은 기름이 깨끗해지는 힐링 영상입니다. 그런 거예요. 기름을 아끼려다가 망했어요. 오늘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기름을 정제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. 80만원 정도? 충동 구매할 뻔했어요. 아무튼 요 깨끗해진 기름으로 당분간 또 열심히 튀기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아우, 잠이나 자야겠다, 이제.